32카운트의 포워드댄스 태그가 3번 있어요. 태그가 36카운트 섹션 5까지 있고 3월 끝나고 첫 번째 태그가 9시에서 한번 그리고 7월 끝나고 3시에서 태그 그리고 7월 끝나고는 36카운트를 다루는 게 아니라 태그의 섹션 1 힙 롤링을 빼고 두 번째 섹션부터 32카운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딩은 그대로 2분의 1편에서 정면을 보고 끝내시면 돼요. 자, 태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태그 섹션 1, 4카운트, 힙 롤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4카운트로 힙 롤링 들어가요. 1, 2, 3, 4. 섹션 2. 제자리에서 워킹 하시면서 손동작이 있어요. 자, 오른손부터 워킹하면서 스트레이트를 펴서 손등이 위를 향하도록 그리고 왼손 3 카운트에 그대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왼손도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타칭 그대로 왼손도 오른쪽 어깨에 올려놓고 7 카운트에 오른손을 풀어서 목 뒤로 잡습니다. 그 왼손도 뒤로. 자, 요걸 연결해 볼까요? 5, 6, 7, 8. 1, 2, 3, 4. 5, 6, 7, 8. 자, 두 번째 섹션은 똑같이 제자리에서 워킹 하시면서 뒤에, 목 뒤에 대고 있는 손을 오른손부터 왼쪽의 허리 앞쪽에다가 크로싱 해주세요. 터짐. 그리고 또 왼손도 크러싱 워킹하면서 같이 해볼까요? 1, 2, 3 카운트에 오른손을 힙 뒤에다가 올리시고 왼손은 왼쪽 힙에다가 올려요. 그 상태로 스웨이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사운드의 방향 틀어서 스웨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태그 섹션 4와 5는 4는 섹션 2를 반복하시면 되고 섹션 5는 섹션 3를 반복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연결해서 1번부터 해볼게요. 힙 롤링부터 1, 2, 3,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섹션 3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뒤에서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1, 2, 3,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7, 3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태그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메인 한분 1번 오른발 크로스 삼바 왼발 크로스 삼바 크로스 사이드 업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 업 리커버 자, 오른발 포드 만보 앞만보 왼발 앵만보 뒤에다 두 번째 섹션 처그 4분의 1편 들어가요. 처그 스텝 두 번 해서 9시 보시고 오른발 크로스 셔플 그대로 왼발 몬트레이 왼쪽 어깨로 2분의 1편 3시를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섹션 왼발 다리니카바 백포스터 오른발 크로스 보드 터치 사이드 터치 그대로 오른발 세일러 오른쪽을 4분의 1편 세일러 보드 자, 마지막 섹션 왼발 재즈박스 왼쪽을 4분의 1편 재즈박스 4분의 1편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만보 왼발 사이드 만보 자, 홀로 연결해볼까요? 1번부터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자, 뒤에서부터 한 줄이 오른발 플러스 1번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and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and 6 7 and 8